진동을 느끼지 못한다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과연 이게 사실지 제작진이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. 반신반의하며 휴대전화를 정수리에 올려보는데 오, 진동 안 느껴진다. 에이, 설마. 아직 믿을 순 없겠죠. 그래서 직접 검증단을 찾아 나섰습니다. 진짜? 네. 말도 안 돼.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. 아이, 거짓말. 아니, 왜 안 돼? 다들 못 믿는 분위기. 과연 시민들은 진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? 안 난다. 진동 안 나요. 올려? 안 올리는데. 진동이 나? 아니. 예, 네, 올려봐, 자. 울리냐? 아니, 안 나온다. 안 울려. 소리 안 느껴? 예. 네. 뭐, 사기치는 것 같은데, 지금? 저? 예. 네. 아니, 전혀. 예. 아! 말도 안 돼, 이거. 어머! 와. 그건 무슨 이유일까? 왜 이유가 왜 그러냐고? 감각세포의 분포 때문에 그럴 텐데요. 특히 근육에 있는 감각세포가 진동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정수리 부분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진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가짜 같은 진실을 직접 체험해보니 모두들 놀랍긴 마찬가지. 안 느껴지죠? 네. 진짜 안 느껴지네요. 계속 울리는데. 우와, 대박이다. 머리 위에다가. 또 근데 아 이상하더라 기분이. 아 진짜 진동이 없네. 아 얘는 근육이 없어서. 그래서 안 느낀다고? 네. 일리는 있네. 신기하다. 새로운 사실을. 새로운 사실. 땡큐. 야 희한한 건 배웠다. 야 진짜 진동이 없네. 좋은 거 괜찮아줘서 고마워.